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면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패역한 자식에 대한 정죄와 다른 하나는 죽을 죄를 범한 자가 나무에 달려 있을 때에 그것을 밤새도록 듣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야 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패역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 아들이 완악해서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에게 가져가서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장로에게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성 안에서 악을 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 율법 가운데서 10계명의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이야기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겨야 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피로 낳은 자가 바로 우리의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나의 생명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근본이 되는 부모에게 공경을 하라라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냐? 율법의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를 경외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어미나 그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성 중에서 악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육체의 부모가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는 근본이 되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생명의 근원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을 주신 근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근본이 되어 지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패악한 아들, 이 완악한 아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피로 낳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을 구원한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를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바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 바로 아담을 지으신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브라고 말하는데 그 아브라는 단어는 근원이다. 근본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주신 근본이시고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한 계명을 주셨어요. 그 한 계명을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아니한가 그 본분을 지켜 행해야 될 그것을 준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본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이 결국은 정죄함을 받게 되어지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죄의 심판인 사망에 처하게 되어진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또 이 신명기 21장 18절로부터 그 패역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해요. 이 땅의 지혜나 이 땅의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땅의 지혜나 이 땅의 지식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지혜와 여호와의 지식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지혜와 그 지식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그것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본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섬기고 우리 아버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라면 나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율법을 주신 목적도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려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보고자 하며 죄를 깨달음으로써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여 완악하고 폐악한 아들을 성문에 있는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나아가는 것은 바로 율법 앞에 그 아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율법의 용무는 바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그 죄를 송사하는 거죠. 그 로마서 2장 12절 말씀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결국은 율법이 있던 없던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어도 망하고 율법이 있어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장로 앞에 데리고 가서 율법 앞에 섰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은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죄에 대해서는 율법이 있든 없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당연히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 앞에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것. 죄를 깨달을 때 그가 죄인이다 라고 율법 앞에서 판단되어졌을 때 그 자식이 완악하고 패악해서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해서 술에 잠긴 자라는 판단이 되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결국은 죄를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함으로 우리를 사망의 심판에 놓이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달아서 알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심판을 당하게 될 때 온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값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뜻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심판을 그들 앞에 허락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악을 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진 용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것에 대한 보응을 이 땅에서 다 받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보응하시고 나를 정죄하고 나로 하여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에 대한 보응이 내게 임할 때 회개케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회개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돌로 쳐 죽였어요. 신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회개를 하는 자에게는 죄에서부터 사함을 얻게 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22절, 23절에 기록되어진 나무에 달린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죄를 범하였을 때 그를 죽여서 나무에 달도록 합니다. 나무에 달았지만 그것을 그날에 장사를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시는 23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라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은 무엇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였느냐? 죽을 죄를 지은 자를 나무에 달아서 죽게 한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죄를 지은 우리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에 그 저주를 짊어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 땅,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지은 자를 남에 달아 죽이고 그날에 장사를 지내서 그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은 자들은 무릎을 끊어서라도 죽게 하여서 그 달린 그날에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옆에 있었던 강도들은 무릎을 끊었지만 예수님 그리스도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무릎을 꺾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죽을 죄를 지은 것은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음에 처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 처해진 저주 아래 처해진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사망의 노인자인데 그 사망이 어디에 놓였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준 우리 심령이 사망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죽음의 그림자, 그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서 그 기업이 더럽혀져 버렸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준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세상이 더럽혀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 인해서 아담의 그 저주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 저주 아래 놓인,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몸에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가 우리 더럽혀졌던 우리 땅이 더럽힘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범죄한 자식은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또 죽을 죄를 지은 자는 나무에 달려서 그 저주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패역한 자요 죽을 죄를 지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와 저주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도 방탕하고 술에 잠긴 아들일지라도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고 죽을 죄를 져서 나무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 놓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기고자 하는 자라면 그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믿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인도한다면 정말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서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고 징계를 통해서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요. 모든 자가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나아오도록 징계를 해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폐악하고 완악한 마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 십자가의 말씀이 그를 심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땅, 이것이 바로 내 심령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거룩함을 입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만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고 그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사람의 본분인 그 경외함이 늘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부터 7절 말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니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니도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는 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경외하고 오직 사람의 본분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